제 이제 자녀방 두 곳 하고 이제 서재 그다음에 거실 욕실 이제 이렇게 네 공간 남았어요. 아무래도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설명 드렸던 공간들 중에서 좀 재미로웠던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방금 조금 전에 봤었던 와인바라던가 거의 주방 쪽, 그다음 웨인스코팅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또 많았었는데 또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욕실이에요. 거실 욕실은 기존의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현재 뚫려 있는 이곳에 도어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도어를 뒤쪽으로 조금 더 후퇴를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를 밖으로 뺐어요. 그리고 또한 세면대 같은 경우는 제작 가구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언더 카운터 형식의 그 세면대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 물 쓸 수 있는 공간의 하부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태리 타일 이태리 타일 아니고요 이태리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. 우선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색깔의 통일감이 이제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딥그린 블루그레이 헷갈리네요. 한번 이 공간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사용한 색상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동일한 사용을 했지만 이제 타일 같은 것들을 좀 새로운 타일을 써서 이 공간만은 특별하게. 사실 이 세면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랑 가깝잖아요. 그렇죠. 현관 쪽에 가깝죠. 네,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현관 앞쪽에서 이렇게 분리형 세면대 해주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실이 굉장히 넓었어요. 그러면 굳이 그 욕실을 넓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세면대가 밖에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도 있으면 뭐 등교 시간, 출근 시간에 붐비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. 세면대가 안에 또 있네요. 네,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굳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그 말씀하신 김에 그 안쪽 타일까지 좀 한번 네. 타일 셀렉한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요새 트렌드이기도 한 테라조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. 이 테라조 타일이 보시면은 약간 베이지 색감이 도는데요. 이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테라조 타일을 사용했고요. 이게 만약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좀 정신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닥에서 천장 일부까지만 하고 그 위에 상부에는 화이트 타일을 사용해서 앞으로 보여드릴 방과 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. 이렇게 좀 멀리서 보니까 확실히 바닥에서 타일이 그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상부에선 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안방도 그렇고 자녀방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 저 라인에서 저렇게 좀 위쪽에서 끄는 이유가 있나요? 이게 좀 디자이너,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어떤 덩어리감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어떤 연결되는 벽과 바닥이 연결되는 이런 덩어리감을 좋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가정집에서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했을 때 새롭게 보이고 또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에 이번 현장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. 네. 한번 쭉 한번 같이 볼게요. 일단 전체적인 뭐 이제 하드웨어 뭐 거울이나 수전 뭐 손잡이 샤워 부스, 수건거리까지 전체 뭐 경첩할 거 없이 전체가 다 포인트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포인트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번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좋은 부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아마 이제 저희 그 실버스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을 자주 씻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상판의 위에 올라가는 형을 이제 탑볼형 세면대라고 하고요. 그 이렇게 이제 상판의 하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언더카운터 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성은 아무래도 언더카운터 형식이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주변에 쳤을 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손 다 씻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긁어낸다거나 관리하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요 바로 옆에다가 뭔가 수납을 하긴 하는 부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이런 언더카운터 형식이 더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서랍 형태로 해서 또 수납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가까이 와서 한번 살짝 봐주시면 가운데만 좀 뚫어놨잖아요. 그 이유가 언더카운터다 보니까 실제 이 공간이 이렇게 하부에 저 봤을 때 이 세면대 볼이 보이게 됩니다. 그 세면대 볼에 간섭 나지 않는 곳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면대 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 공간이 세면대 볼이 들어가는 것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정말 다 모두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을 좀 극대화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배관이 지나가서 그렇고요.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납적인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셨다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.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살짝 보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우승건축에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총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들마다 색감이 다 다양해요. 그래서 쓰시는 색감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저희 그 실버스타 님은 색감을 좀 과감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이번 저희 강성은 마을 고객님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색깔적 코드도 잘 맞아서 이제 고객님하고 어떤 디자이너하고 어떤 궁합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욕실 소개 마치고 자녀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